아이고, 뭐 밥을 먹긴 해야 되는데 이게. 자, 왔어요. 뜨거워요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아유. 맛있게 드세요. 아이고, 선생님 맘씨도 고우래. 맛있게 들라는 내가 54년 살면서 내가 맛있게 먹으라고 한 식당 주인을 한 번도 못 봤어. 처음 보는 거야 지금. 아들놈이 시험을 망치고 왔어요. 시험 끝나고 왔다고 망친 거예요. 망했네, 안 돼. 꼴찌 두 번째. 꼴찌 두 번째는 아니야. 그것까지 했는데, 잘못한 거 맞지. 아, 망했네. 못하긴 해야겠다. 편의점에서 바꿔서 나 찍고 사나. 250만, 230만 근데. 이 동네에서 이전에 새머리국밥 맛집이에요. 아들놈이 또 시험 봤다고 해서 내가 또 순대국보다 새머리가 나을 것 같아서 대가리 팍팍 들어가라고. 대가리 팍팍 들어가려면 새머리 먹으면 안 되는데 꽁머리 먹어야 돼. 꽁머리 이거 맛이 이러다 새우젓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. 새우젓 원래 소고기 새머리는 새우젓 넣지 않는 건데 넣어서 먹는 사람이 많아. 좀 이거 좀 해줄게. 후춧가루. 후춧가루부터 뿌려. 뿌리고. 다대기. 빨리 다대기. 네가 더 다대기 한 숟갈씩 더. 많이 안 넣는데 조금씩만 넣어. 이 정도? 아, 넣어. 많긴 한데. 네, 이 정도 넣어야지. 너무 한 대에 욕 먹어. 네? 너무 매워. 아니, 고추장이 욕심이 많네. 완전 빨간색으로 해야지. 안 돼. 원래 소머리는 뽀얗게 먹는 거야. 뽀얗게. 무식한 놈아. 그래? 무슨 매운 순댓국이냐. 아니, 다음엔 돼지국도. 멍청이 전력이 없고 꼴통 두 번째 하는 거야. 그럼 나한테 시키지 마, 그럼. 가르쳐 주잖아, 엄마 내가. 가르쳐 주면 감사합니다고 배워야지, 자식아. 다음엔 돼지국밥이나 먹자. 한 잔 따라봐. 돼지국밥이, 네가 먹는 게 돼지국밥이야. 순대 빼면. 순대 빼면 수육만 들어간 게 돼지국밥이야. 이걸 똑같은 게 소머리 말고 돼지국밥이야. 응? 아이고. 일단은 내일 선물 망치지 말도록. 와. 적셔. 한 잔 더 따라해. 적셔. 혹시 너 죽고 싶냐? 난 안 대표. 난 삼살 내가 손맛 처먹기만 해봐. 난 안 먹어. 뭐지? 돌기짝에다가 빠따 20대 때릴 거니까. 아빠. 술은 백해 무익한 거라고 몸이 안 좋다고. 아빠는 어차피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. 내일 머리 환갑이라서. 인생 포기하고 사는 지 오래됐어. 적셔. 아, 싸하다. 적셔. 아, 빨리 먹어. 죄송합니다. 그만 먹어서. 오세요. 동탄 호수공원으로 오시면 제가 소머리 국밥하고 소머리 수육 한 5만 원 정도 하거든요. 사드릴 수 있어요. 저 전화번호는 제 정보란에 있어요. 정보란. 게시판에도 있고. 홈페이지에도 있고 블로그에도 있고. 일단 소금 넣어야 돼. 소금. 네? 소금. 소금 넣고 파도 넣고. 한 숟갈씩 더. 싱거워. 빨리 소금 풀라고. 소금. 네? 청양고추 좀 넣고. 청양고추 3개. 이렇게? 너 빨리 넣어. 싱거워. 엄청 싱거워. 한 번 더 넣어줘. 그래, 그 군 소금이야. 안 소금인데. 너도 넣냐? 소금을 넣어. 그냥 넣으면 돼, 그래. 끝. 자,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유, 빈속에 그냥 초록물병 하나 쫙 들어가니까 그냥
오장육부가 짜르르 전율이 흘러. 전율이. 전율이 흘러. 저만 먹어 죄송합니다. 드시고 싶은 소머리 수육하고 소머리 국밥 드시고 싶으면 오세요. 저기 동탄 호수공원에 와서 저 점 찍고 저한테 미리 예약하고 오세요. 제가 출장 가는 날이 많기 때문에. 나 여기서 밥을 따로 국밥은 밥을 말면 맛이 없어. 그래. 응? 그래. 왜? 밥을 반을 말아. 밥만 말아. 그래. 반을 내. 빨리 이게 기집애 들하고 그만 좀 대도 좀 해라. 아니야. 아, 채팅은. 다른 거. 요거를 조금만 줘야 돼. 약간 냄새가 좀 없어져. 여기서 이건 네, 내 스타일인데 김치 하나만 더. 약간 맛있게 먹어라. 응. 적셔역시 한 번만 더 따라줘. 야. 응. 적셔역시. 예. 적셔역시. 안녕하세요. 우리 건강하게 한번 해봐. 아버지 건강하게 한번 해야지. 건강하십시오. 누가 건강해, 자식아. 누가 아버지 건강해. 아버지 건강해야 돼요. 아버지 건강하세요. 저는 싸가지 없는데, 지 동생보다도 보세요. 동생이 동생이 안 말한다. 적셔적셔. 와, 비난주에 무한주에 내리 세 잔을 마셨더니 그냥 그 항문 전당께까지 그냥 쫘르르 하네. 항문 전당께까지 쫘르르 전율이 흐르네. 목구멍 편도선부터 식도용부터 시작해서 식도부터 시작해서 편도선 갑상선 지나서 저기 오장육부 대장 소장 지나서 11장 다 지나서 저 항문 전까지가 전율이 흘러. 전율이. 이야, 이 맛을 알라? 이 맛을 느끼고 싶으신 분은 오세요. 맛있게 드시고. 저는 먹겠습니다.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지. 쟁이를 먹는 거 찬양을 하면 안 되겠다. 죽을 살짝 한 잔만 더 따라줘. 나 안 먹을 거니까. 따라만 줘. 아버지 건강하세요, 아버지. 아버지 건강하십시오. 왜 사랑합니다, 한번 해봐. 사랑합니다. 이렇게 그게 더 좋은데. 사랑한다는 새끼가 아니고 아버지한테 맨날 까부냐? 싸가지 없이. 안 까부는데요. 이 그게 같은 새끼가 진짜. 너는, 널, 내가 너를 만들어주신 분이야. 널 새끼야. 내가 널 낳고 싶어 낳은 게 아니야. 네 엄마가 하도 만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. 그, 35살 때. 널 만들어달라고 쫓아다녀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들어준 거야. 그래서 너는 너 고향이 어디냐? 난 부천 순천향 대학병원에서 네 고향이야 그게. 부천 중동 순천향 대학병원이 네 고향이라고. 알았어. 어? 간파이. 술도 없고. 이 새끼 그 술 미성년자라 술도 못 먹어. 야, 적셔적셔 죽을 사자 네 잔 먹으니까 전 미션을 안 믿어요. 사자 좋아해. 저 4층 사는 거 좋아하고 4층에서 뛰어내리는 거 좋아하고 절대 안 죽어요. 엄청 다치지. 4층에서 뛰어내리면 죽진 않아요. 다치지. 그 401호, 400, 404호 좋아해요. 400. 1404호도 좋아하고 4444호도 좋아하고 아파트 조용할 때 4444동 가면 너무 그날 너무 기분 좋아. 원래 미신을 안 믿으니까. 여기까지만 촬영할게요. 맛있게 드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손을 담아서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우리 아버지 사랑해 주세요. 한번 해봐. 사랑합니다. 조일킹을 사랑해 주세요. 해봐. 조일킹 사랑합니다. 아직 아니 맞죠. 유튜버님들 조일킹을 사랑해 주세요. 한번 해보세요. 유튜버님들 조일킹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. 네, 땡큐. 처음 잘 봐라. 쓰레기 같은 놈아.